그 누나랑 왜 탔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니 진짜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. 맞아 맞아 맞아. 어,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그분하고 촬영한데 괜히 미안하고. 그러니까요. 예? 아니 예. 그래도 미안. 뭐, 제 잘못도 아니죠. 그럼 제 탓인가요? 아무도 저를 욕하면 안 돼요. 자, 다음 질문. 나 솔직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. 난 연예인 중에 딱 한 명한테만 미안해. 네, 누구야? 아, 그래요? 안 될 리가 좀 미안하다. 아프면서 봤어요. 야, 남자들은 그런 거 쓰구나. 합시다. 독 달아난다고 혼나. 아, 이런 거 많죠. 다리 떨은 거? 아, 나도 다리 떨기. 묵지방 말지. 근데 아마도 이번에 좀 맞출 것 같다. 예. 결과 보여주세요. 커플들의 이별 징크스. 아, 수공 돌다. 아우, 전통적이네요. 결과 보여주세요. 아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성립됐어요. 다행이다. 성립됐어요. 성립됐어요. 연예인들 있어? 어, 녹음실에 주신다면 대박 나온다. KBS 연예대상. 잘 안 불리죠. 잘 안 불리죠. 저건 전설적인 얘기죠. 네. 징크스가 신동엽 씨 때문에 생겼다는 소문이 있다고. 아, 맞아. 아니, 제가 연예대상 받은 아, 실제로 어땠어요? 예. 연예대상 1회 때 대상을 받았었어요. 2002년도 예. 때가? 근데 2005년도부터 뭔가 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. 예. 그런 인기가? 예, 그래서 뭐 굉장히 위독한 상황까지 갔다가. 2003년이 박준영 씨. 박준영 씨. 박준영 씨도 네. 그래요. 사실 이게 제가 받을 상이 아니라 2004년 이혁재 씨. 아, 이혁재 씨.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이 참 많은데 영화라는 그런 또 약간 낯선 곳에 가서 녹음실에 귀신이 나오면은 대박 난다. 이 얘기도 되게 오래된 얘기. 가수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니까. 뮤직비디오에 귀신 나오거나 네, 맞아요. 뭐 녹음실에 귀신 나오거나 음반에 섞여 있던가. 뭐. 근데 예전에 그런 거로 이렇게 화제가 되면은 다 대박이 났던 맞아요. 것 같긴 해요. 그렇죠? 그렇죠. 저희도 극장에서 공연하는데 오신 관객 아는 분인데 저희는 공연하기 전에 뒤에 얼굴이 보였다고 뛰쳐나갔어요. 공연 중간에. 그런 적도 있어요. 귀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나 봐요. 아니 그 혹시 뭐 귀신을 본 적 있어요? 여기 본 적 없어요. 가위들은 많이 눌리잖아요. 가위. 네네. 가위는 많이 눌러보세요. 네. 아, 눌리는 거 있어요. 유치탈도 해봤는데요. 뭐. 아 그래요? 학교 다닐 때 태권도 선수였었는데 살을 빼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어. 수분을 빼는 약이에요. 너무 힘이 없이 그냥 저녁을 못 먹고 자고 있는데 일어났어요. 일어났는데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이거 아닌데 이래서 막 그걸로 뛰어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해서 빡! 진짜로 진짜로 네. 안 돼! 하면 안 돼. 아버지가 딱 깨워주시더라고요. 정신 차리라고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력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력 빠질 때 귀신 그래, 보고 그래, 그래. 막 저는 가위를 쫓아냈어요. 왜? 혼자 자는데 얘가 오는 거예요. 가위가 쑥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너무 싫은 거야. 너무 싫어갖고 가! 진짜 사드라니까요? 근데 소리가 나와요? 소리를 확 질렀어요. 그다음부터 가위가 안 와요. 글쎄요. 자, 과연 어떨지. 녹음실에 귀신 나오면 대박난다. KBS 연예대상 받으면 잘 안 풀린다. 자, 전부 다 녹음실 귀신. 지금 다 녹음실 귀신을 써주셨어요. 네 분이. 아, 녹음실 귀신. 녹음실의 귀신. 네. 예, 녹음실의 귀신. 네 분이 다 정품을 받아갈지 아니면 한 그러네. 번도 못 받아갈지. 20만 원 아니니까 이게. 수많은 연예인들은 뭐라고 답했을지 보여주세요. 20만 원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네 분 축하드립니다.